과연 벨라루스 세대 샤샤씨가 이런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아싸. 좋아 좋아 좋아. 이렇게 뽀뽀 해서 하잖아. 아니야. 마마 빠빠 미안해. 바타모시토 벨라루시 괜찮아. 이따 까레야. 유지 문어가 문어가 예스죠. 마마 빠빠 미안해. 아 마마 빠빠 성화트리 니에 그냥 없을 때. 비야. 알았어. 샤샤 씨 어때요? 괜찮아요. только надо будет следить, это я просто привыкла, что мы так нормально. Надо просто следить, чтобы они. 괜찮다고는 했지만 어색함 이건 뭐죠? 샤샤 씨도 눈을 안 맞춥니다. 민수 씨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? 괜찮아. 근데 뽀뽀 금지가 끝이 아닙니다. 샤샤. 그 바스크리스냐? 바스크리스냐? 나? 맞지? 이름이 сегодня четверг. 아. 네. 네, 수부터 바스크리스냐? 아. 바스크리스냐? 누구 심야? 그 누구 심야? 마마 아빠 심야? 심야. 심야가 뭔 거 하니? 가족을 초대하는 집들이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마마 가토비츠 키 가토비츠 나다 쭈쭈 샤샤씨 이해했어요? что придет его семья и мы с мамой будем готовить что мне тоже надо что-то приготовить и что у нас будет по цеху ну короче застолье придет семья мы будем кушать, выпивать будет весело гостей позовем в воскресенье 세상에 희한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단어 조합으로 된다니까 신기하죠? 야 민수 씨 대단하십니다. 사샤, 바스크리스냐 보스지, 예스, 이 분류다, 까크, 스콜카 몇 개? 스콜카? 아드노. 아드노? 스콜카 아드노? 다. 드라니키? 야. 아니 대체 드라니키는 뭡니까? 우리나라 지금 감자전하고 똑같아요. 네. 그거 안 돼.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소리 주실 거야. 안 돼. 안 돼요? 저 하늘 구름처럼 고민도 뭉게뭉게. 결국 SOS를 요청했는데요. 해결사로 나선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박검순 여사. 고부가 함께 시장에 온 건 처음이라는데 여기가 시어머니의 단골 시장이래요. 진짜로? 민수, 웬일이야, 이쁘다. 반갑네. 이쁘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착해. 민수는 어디 갔어? 직장에 갔지. 아이고, 웬일이냐. 아줌마, 나 불러. 언제? 6월달에. 아유, 이거 불러야지, 그래. 우리 며느리. 네, 이 우리 며느리. 그래, 그래. 베리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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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메나리 아버님 벨라루스요 벨라루스 это смущало я меня немножко смущало но я видела что мама с папой не так рады они переговаривались что-то рассказывали что видно это им нравилось поэтому Мне тоже было приятно. Апа, я хочу томата. А? Томато. Бо? Томато. Помидор, томато. Томато! Ага, 역시 시어머니. Томато. 아무 томато.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요. 방울 토마토와 함께 벨라루스 요리 재료를 사는데 이게 다예요? 감자전은 아닌 것 같죠? 근데 샤샤씨, 뭘 그렇게 찾아요? 그거 비닐봉지 아니에요? 설마 집에서부터 챙겨온 거예요? 참으로 알뜰합니다.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거든. 그러니까. 이야. 항상 들고 다녀요, 봉지? 어, 가지고 다니네. 나는 시장 가면 이어폰 껴 버린대. И у меня как бы не потому, что я ходила на рынок, у меня просто всегда лежит пакет. В Беларуси в основном все ходят с пакетом, чтобы не платить за пакет.
자주? 자주? 먹을 거야? 아니야 아빠 싫어요. 네네. 그런데 옥수수는 사지 말라더니 신식용 빵을 공략합니다. 뭘지 알아? 깜깜하다 볼까? 짜다고 볼까? 그 생활력에 있어서 상당히 그 거시는 것 같아. 그 몇십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여기. 지도하겠더라. 한마디로 야무지단 말씀이죠. 드디어 집들이 날. 야근한 민수 씨는 한밤중인데 집들이 준비는 벌써 시작됐습니다. 샤샤 씨, 전부 치는 거 처음 보죠? 오빠, 딸 안 냈어. 드라마에서. 이야, 시어머니께 제대로 배우십니다. 이럴 줄 알지?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머리가 이거 막 꺼내. 벨라루스 주방을 휘어잡던 실력으로 전을 섭렵하는 샤샤 셰프. 물 조절까지 하늘 가르치니 열을 아시네요. 근데 민수 씨가 집안일 많이 도와줘요? 안 해. 물도 안 갖다 놓고 있는데. 민수 씨 양반 못 되겠네요. 시차. 그런데 민수 씨 뭐 잊은 거 없어요? 민수 씨 아니야. 다음에 또. 이뻐. 이뻐 빨리. 뭐 이뻐. 됐어 안돼만. 뭐 허라마 빨리 허라마 넣으시오. 진짜 이쁘게 정리하라고. 그래 후회. 아하 민수 씨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? 사사가 되게 오그라서 사사가 우리 집 1번이 됐다니까. 원래 내가 1번인데. 사사가 1번이 되어야 된다면 네가 뭐 1번이 될 수가 있나? 2대 1번 면허님!